여호와께서 러시아가 아니에요. 러시아 같네요. 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죠? 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보셨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눈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을 보셨다, 돌보셨다, 보셨다,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시작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 하면 레아의 태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자손이 숭숭숭 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스토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레아가 자기의 태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자손이 태어남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러한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처음부터 생겼던 건 아닙니다. 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누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야곱이, 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 아들 딱 나오니까 이제 내가 또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그러면서 뭘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야곱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막 팥죽으로 매주를 어쨌든 막 그런 사기를 치고 어쨌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쫓겨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보다 더 센 인간 만나가지고 사기 더 큰 사기 당하고 그런데 거기 가서 한눈에 뿅방했던 여자가 라헬 아닙니까? 그러면 그 라헬로 자기의 허기진 마음을 또 채우려고 막 했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지어주겠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갈구하고 내가 이것을 얻으면 뭔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막 갈구하지만 욕망하지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밤새 수고하면서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뭐예요? 레아라. 그걸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의 이야기만 야곱의 이삭의 편에 야곱의 편에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죠. 이 이야기 안에서 계속 피해자가 생기죠. 그죠? 그 야곱의 편에 또 피해자는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죠. 레아는 끝까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아무리 낳아줘도 야곱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계속 라헬만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넷째 아들을 낳고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자식새끼 낳아줘도 이 인간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 썩을 놈. 아무리 아들을 낳아줘도 이놈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그것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이제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는 생산이 멈추니라. 그렇게 말이 나와요. 그런데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낳았던 아들이 누구라고요? 유다예요. 유다 지파로부터 누가 나와요? 메시아 가문이 되는 거예요. 셋째 아들은 누구예요? 레위예요. 레위 지파는 뭐가 나와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사제와 왕은 전부입니다. 국가에. 그러니까 이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태에서 뭐가 다 나오는 거예요? 사제와 왕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성경의 이야기에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 저같이 키 작고 눈 작고 못생겨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방식을 담아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 때문에 뭐 힘들어서 울부짖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울부짖었다예요. 울부짖었으니까 이제 누가 나타난 거예요? 약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 그런데 그 구원 행동은 단순히 그 사람, 그 존재, 그 민족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아니라 온 세계를 그렇게 사랑하고 구원을 해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고시적인 구원의 이야기가 함축되었다. 참 하나님이 참 마음이 넓고 따뜻한 분이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사기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이스라엘이 계속 상태가 무슨 이상한 애들로 가잖아요. 점점 이상한 애들로 가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얘들을 좀 모른 척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부르짖으면 들으십니다. 자, 그래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움직이셔.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들으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